요. 예빈이 뒤에 투. 오늘은 모카. 오케이. 문장 카드 먼저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해야지, 테스트는 이 녀석아. 안 해. 안할 거야. 자,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sunny? 그렇죠. 아, 이거 거꾸로 좋다.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Is it sunny? Is it sunny? Is it sunny? 이러면 되죠. 자, it is sunny는 무슨 뜻이에요? It is sunny. 그렇죠. 화창하다 이 말이죠. 화창해, 화창하다라고. 여기에다 온점이야, 물음표야. 마침표. 그렇죠. 맞춤표죠. 여기서 맞춤표라고 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맞춤표죠. 묻지 않는 말이죠. 오케이. 그 써니의 뜻은 화창한이라는 어떤 시고, 이렇게 하니까 화창하다가 되고, 여기에서 is는 아무 뜻이 없는 거야. 그냥 화창하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건 화창하다라는 말이 필요해. 화창하니라고 묻는 말이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it is sunny를 뭐로 바꾸면 is it sunny로 바꾸면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창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unny?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요. No, it isn't. No, it isn't.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It's cloudy죠. 오케이. 그래서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오케이. 화창하냐고 물었어. 그렇죠. No, it isn't sunny. 오, 그렇죠. 화창하지 않다. 그다음에 흐리다. It's cloudy. cloudy의 뜻은 구름 낀, 흐린이라는 어떤 시니까 앞에 이렇게 하면 흐리다, 구름이 껴있다 뜻이겠죠. No, it isn't. It's cloudy. No, it isn't sunny, it's cloudy. 그래서 비 오는 중이니? Is it raining? Is it raining? Hey, raining 쓸수 있어요? Rain, rain 하면 비 오다라는 하다시인데요. 하다시는 한 가지 특징인데 하다시 끝에 ing를 붙이면, 그렇죠. 무슨 뜻으로 두 가지 뜻이 되는데요. 비 오는 중인, 그렇지. 또, 비 오는 것. 비 오는 중인, 비 오는 것. 비 오는 중인이라 뜻일 때는 어떤 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is it raining? 하면 비가 오는 중인가요?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아, 오케이. 안녕. 수고했어. 오늘은 11호 했으니까 혹시 시간 되면 11호 한번 복습해봐. 까불고 있다. 지금 하시고 Is it raining? 오케이. 비 오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raining? Is it raining? 잘 가. Yes, it is. 그렇지. Put on your raincoat. 오케이. 잘했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Is it raining? 이러고 비 오는 중이니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Yes, it is. 그렇지. Yes, it is raining. 비 오는 중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입어라가 뭐예요? 입어라. 입. 그렇죠. Put on이 입다라는 하다시예요. 입어라. 그 다음에 너의 your 비 옷. 그렇죠. Rain이라는 비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wet라는 뜻의 고우트를 합치려고. 그거야. 요거요, 포카야, 포카원. 이 이름인 거.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뭐라고 묻는지 보자. 춥니? Is it cold? Is it cold? 그랬더니, Yes, it is.
Put on your hat. 그렇지. Put your hat. 할때 뭐하냐고. 오늘 하고 나서? 아니 이거 할때 뭐해요? 이거 할때 내가 쪽지 보내는 거. 2요? 쪽지. 지2인데? 어. 그럼 지2 하세요. 오케이. 에베니 단어. 그래서 춘 컬드죠. 그래서 I don't like the cold winter. 난 추운 겨울 싫다네. 그 다음에 목도리는 Buffalo.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F 두 번 써야죠. Buffalo R 읽겠습니다. 이따 쓰기 시험 칠 때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고. 넣을 수 있죠, 실수기시오. 오케이, 그냥 목도리를 찾아 사용합니다. Where's she wears a new muffler. 오케이, 그 다음에 비 내리는 중인 raining, 그렇지. Raining. 오케이, 지금 비 오고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거라. Now. It's raining now. Take your umbrella. Okay. 그 다음에 부츠는 boots. Okay. 그래서 부츠 신어라. 걸을 거야. Walk. 여기에 L이 소리가 안 나서 walk. 그렇지. 그런 boots. We will walk. Boots. Okay. 그 다음에 화창한 sunny. 그래서 I hope it's sunny tomorrow. Sunny. 오케이, 그 다음에 비옷은 raincoat, rain하고 coat. 그래서 그렇죠. Wear your raincoat and rain boots. 비가 많이 내리는 모양이네. Raincoat. 오케이, 지금 뭐 태풍이 오고 있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입다 put on. Put on. 그래서 그렇지. Put on your coat. It's cold outside. Put on. 오케이. 그 다음에 눈 내리는 중인. 따뜻해. 그렇지. Snowing. Snowing. 그러면 이거 말고 눈 오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It is snowing. 오케이. 그 다음에 외투는. Coat. 그래서 그렇죠. Put on a coat 하고 같은 말이에요. Put on wear. Coat. 완전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흐린. Cloudy. Cloudy. Okay. 모자. Hat. Hat. Okay. 잘했습니다. 수고하세요.